뭐가 너무 많아. 저거 뜨면은 이렇게 나와. 그러니까 아니 이 집을 어떻게 말지? 와 대박이다.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딨냐? 상나무야? 아 옛날에 똑같다. 돈 진짜 많이 들었다. 진짜 많이 주더라. 내 스타일은 이제 이 후추. 이게 내 스타일이니까. 아, 내 스타일. 저도 까맣게 먹어요. 저 까맣게 먹어요. 아나운서 스타일. 와. 후추값이 한 2,000원 돼. 애껴 넣어요. 아니 이렇게 하면 또 섞어 놓으면 괜찮아. 아니 그래. 아 맛있다. 아 좋지. 아 좋다. 그리고 여의도 MBC 앞에 그 가판대가 있었어. 그래서 맨날 아침 라디오 하기 전에 뭘 먹었는지 알아? 컵라면? 설탕 잔뜩 들어간 토스트 있지? 그렇지. 맞아. 철판에 해가지고 식판 돌려놓고. 그래서 식용유 뭐 한 2,000칼로리 되는 거? 그렇지. 아침에 그거 먹으면서 들어와서 아침 라디오를 했었어. 아이고. 요 앞에 있었는데. 또 없어졌네. 또 진짜 맛있네. 배우 선배들 많이 먹어. 네, 맞아요. 그 현무형 추억 여행이네, 거의. 경은 그래도 방송 오래 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가봤구나. 거의 여의도에서 살았지. 아유, 옛날 생각난다. 안녕, 안녕하세요. 야, 너 학교 안 가? 12번. 방학이야? 아, 놀러 가는 거. 놀러 가? 야, 요즘 젊은 친구들 뭐하고 노니? 젊은 친구들. 인생 내 거 찍고. 맨날 사진 찍을 건 아니잖아. 네, 카페로 가, 없어요. 카페? 네. 아메리카노 먹어? 아니요. 그러면? 스무디나. 스무디. 그래. 요즘 MG 하트 어떻게 하니? 하트 어떻게 해, 요즘에? 이거 아니. 하트 안 해? 이런 거 안 해, 이런 거? 니네 안 해? 이런 거? 이렇게? 이걸로 돌아가구나, 결국. 그래? 결국 이걸로 돌아가는 거야. 결국 이거야. 클래식은 영원해. 공배심 해라. 야, 말렁이 여기 들어가 볼래? 막 들어가서. 아, 진짜? 넣지 말하면 되네. 되게 비쌀 것 같은데, 여기는? 여기 가자, 여기. 그래? 근데 막 다니고 재밌잖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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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. 여기 앉으세요. 네, 앉으세요. 예, 예. 아니, 이 친구가 저기 예.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집도 여기로 그렇죠.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? 네, 예, 그렇죠. 월세나 저 반전세로 좀. 반월세로? 아파트를. 아, 아파트로? 월세 한 자 정도에서. 가지고 얻으려면요. 오피스텔. 아니, 그러면. 딴 데 알아봐, 여기서. 야, 니 저 잘 사는지 여쭤봐. 번지수 얘기하고. 저 이를 제가 실평수가 31? 네, 얼마에 사셨어요? 그렇게 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. 그렇게 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. 왜 물어봤어? 왜? 제가 최근에 계약했는데 더 주고 하신 것 같은데요? 더 주고 하신 것 같은데요? 얼마에? 5천 이상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. 지금 분위기에서. 아, 그래요? 차한대 네. 거기는 수리도 한 4,500 다 싸게 수리한 집이거든요. 수리한 집이거든요. 수리까지 된 걸? 네. 다 뜯어고치고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. 싸게 내놨더라고. 아, 진짜로? 아니, 왜냐면 이게 너무 싸. 잘 샀네. 어떡해. 네, 왜냐면 주인이 급하게 급으로 팔았어요. 나도 급하게 판 거라 그랬는데? 다들 급하게 팔았다고 그랬는데? 근데 그 카메라에서 보는 거보다 얼굴이 되게 조그마세요. 그런 말이 귀에 안 들릴 거예요. 대빵 말하게 넣었대. 전현무 씨도 그럼 저거는 계속 떨어져. 역시 감... 아니 이게 선생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떨어져. 그럼 계속 떨어져 어떻게 돼요? 유진하잖아. 지금은 그냥 그 가격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갈 수 있어요, 제가 봐서. 왜냐면 워낙 싸게 산 건 아니시기 때문에 별로 기대 수익은 볼 수 없어요. 네, 오피스텔은 잘 안 와요. 아니면 뭐 팔 생각은 없으니까. 네, 그냥 지금 갖고 계시고.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. 아니, 그렇게 그래. 따지면 뭐 서울에 가장 뭐 싸고 좋은 데가 어딘가 또 있었겠지. 그렇지. 내게 아니었던 거지 뭐. 또 생각나네, 또. 네. 아유.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만남인 거야, 만남인 거. 그럼. 뭘 만나, 만나기. 그 성모 마리아 뷰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. 그렇죠. 그런 성스러운 뷰가 어딨어요. 너는 눈높이에 성모 마리아 뷰야. 그렇지. 그런 게 어딨어, 세상에. 저런 뷰는 바티칸에도 없어. 그렇지. 그 뷰만 5천만 원 더 주고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. 당연하지. 아니, 로마 교황청이 있겠냐고. 없어. 너무 잘 샀어요. 그럼 너무 잘 샀지. 당연하지. 저거 가지고 저거 못 사. 그럼. 아유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저기 사인 하나 받아야 되는데. 아, 사인 하나. 네, 죄송해요.
셀럽을 만나다니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도 좋지. 한강이랑 가까운 거 축복이야. 너같이 뛰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최고지. 그럼. 맞아. 옛날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여기 본 적 있었는데. 다들 여기 한 번씩 오지, 데이트 코스로. 날 풀리면 여기 천국이야. 아니, 괜찮네, 형. 또 비올 때 사람 없으니까, 이거. 그러네. 네. 날... 이게 완전 뭐 괴물 그 분위기인데. 그렇네. 아, 진짜 사람 없네. 야, 나는 불신연스럽냐? 아니, 어제까지 날씨 좋았는데. 사람 하나도 없다. 그러게, 원래 사람 꽤 있는데. 저 맛이 또 있어. 아침 안타. 너무 많은데. 좀 무서운데? 유람선이나 탈래요, 형? 어? 유람선? 유람선도 운행도 안 하겠다, 지금. 안 하죠. 야, 어떻게 날씨 이러냐? 네. 배고파요? 배고프지? 나 배고파. 먹자, 먹자. 그래, 그래. 맛집 가자. 알았어? 그냥 이 집만 그냥 기억하면 돼. 김수미 선생 30년 단골집. 아, 정말? 끝. 오, 진짜? 그치? 그럼. 드라마 찍으러 오실 때 계속 드신던 그런 식당이야. 막 요즘 막 맛 그런 게 아니라. 아, 그 좋아요, 좋아요. 할메니얼이라고 그러는데, 요즘에? 할메리얼? 할메니얼이란 말을 해요. 할메니얼? 정말 시골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아... 내주시는 음식. 아, 너무 맛있다. 벌써 맛있다. 아유. 이런 데를 어떻게 알겠니? 나 여기 알아. 넌 모르는 맛집이 없니? 아, 나 지금 별관에서 오래 있었잖아, 또. 아... 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 뭐 처음이네. 안녕하세요. 개그맨들 다 여기서 먹었어. 거기를 우연히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아침을 무조건 거기서 먹어요. 녹화 있을 때마다. 진짜 맛집은 사실은 할머니 손맛이에요. 투박함. 기한이 딱 좋아하는 식당이에요. 기한이 툭툭 그냥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냥 할 수 있는 데를 좋아하잖아. 여기가 딱이지. 저번에 아침에 딱 들어가니까 내가 앉은 저 자리에 김수미 쌤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메이저. 아, 진짜? 오늘 할머니가 오늘 할머니 계세요? 아, 오늘 할머니 안 계시네, 사장님? 아, 네. 조금 전에 들어가. 아, 그러셨어요? 진짜 형 찐 단골인가 보다. 아침 아니고 이 시간에 처음 온다, 그죠? 저는 무조건 이걸로 갑니다. 네네. 부엌국. 부엌국이 맛있나 보네. 어머머, 많이 안 올렸네. 후라이 나 세 개, 너는? 저 세 개. 후라이 세 개? 후라이 무조건 세 개씩 먹어야 돼. 단백질 또 먹어야 돼. 바꿔야 되니까. 저런 집 진짜 누구 따라서 먼저 안 가면 못 들어가. 못 들어가. 저 좀 그래요. 아, 왜냐면 네. 맛집 포스가 안 나잖아. 맞아, 그냥 상가 밑에 맞아, 맞아. 뭐 소주 한 잔 할래, 형님? 뭐 저녁에? 그래? 그래. 쌤, 저 소주도 하나만 주세요. 아, 아쉽네. 다음으로 미뤄야겠다. 뭘요? 나 진짜 오늘 뛰려고 사실은 운동화도 신고 왔거든요.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안 받쳐주네. 아, 그러니까 비 오고 날 좀 이제 풀리면 한번 같이 한번 달려요. 달리자. 너 아직도 그 계획 유효한 거야? 해보니까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. 서브 4? 그러니까 4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 내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? 네. 그때 장호 데리고 뛰려고. 그때 장호 데리고 뛰려고. 애터너스니까. 내가 이제 페이스메이커 한번 해줄게. 페이스메이커 어떻게? 적당히 몇 킬로 정도만. 형도 한 10킬로 떼요, 그럼. 저 한 10킬로는 힘들고, 내가 한 2, 3킬로 해주고, 장호가 한 500m 뛰고. 와, 맛있겠다. 이거 미쳐. 아, 직접 다 담으신 거예요? 네. 그냥 투박해요. 아... 막 뭐 말 잘 담죠. 그리고 반찬이 딱 맞지가 않아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찬. 밥밥. 와, 빨리 하나 먹어. 빨리 하나 먹어. 아, 저 고추 진짜 맛있겠다. 이게 멸치로 간을 해가지고. 우와, 꼬릿. 아니, 뭔지 알겠지? 꼬릿꼬릿하다고. 저기요, 좀 꼼꼼해. 맞아. 그 맛있어. 멸치 무슨 젓갈처럼 했더라고. 맞아. 되게 진해. 젓갈 담그듯이 한 거야. 맛있다. 이거. 고기밥 한 두 개 뜰 수 있어. 미쳤지? 네. 그래서 북엇국이랑 너무 잘 어울려. 와, 아! 감사합니다. 아, 되게 크다. 북어가 너무 많아. 저거 뜨면은 이렇게 나와. 그러니까 아니 이 집을 어떻게 알지? 와, 대박이다. 저러한 간판에 저러한 위치에 있는데 맛없는 데가 되게 많아. 그치? 아, 오래된. 특히나 저 지하상가는 그 나눠져 있는 그 평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. 비슷해요. 간판 내공 하나도 안 통해 보여. 진짜 많네. 아우,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딨냐. 참나무야. 아, 옛날에 똑같다. 오늘 진짜 많이 들었어. 진짜 많이 주더라. 내 스타일은 이제 이 후추. 아, 후추. 이게 내 스타일입니다. 아, 내 스타일. 저도 까맣게 먹어요. 저 까맣게 먹어요. 아나운서 스타일. 와.
부추값이 한 2,000원 되겠다. 100개 넣어요. 아니 이렇게 하면 또 섞어놓으면 괜찮아. 아니죠. 그래. 아 맛있겠다. 아 좋지? 아 좋다. 내가 오바할만 하지? 네.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바쁘 계획이 있으니까 무슨 저런 국밥 먹는 게 아니야. 잘 들어봐. 밥을 많이 안 먹고 계란으로 밥을 대신해. 계란을 세 개 먹으면 똑같아 걸려? 더, 아니 더 질 것 같은데. 근데 밥 빼고 다 먹더라고 형이. 한 잔까지. 저 단백질. 야. 어, 갑자기 맛있다. 아, 저 진짜 맛있다. 기억이 맞아. 이리야, 너무 먹고 싶어. 고생했다. 아유, 감사합니다, 형님. 축하한다. 사업실 옮긴 거. 예. 형도 저 건강하시고. 그래. 오래. 어, 다음에 회식을 입으러 오네. 괜찮지? 네. 내 여의도 로컬들 많아. 나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이게 딱 얹어가지고 고추장 같이 저거 미쳤어요. 미쳐 이거. 아 맛있겠다. 아. 진짜 맛있겠다. 새콤 뿌리. 와 고추 너무 맛있어. 먹어봐. 미쳤지? 그 가만히 보면 안 맛이 먹어요. 멸치 가시 같은 게 있어요. 현무 형이 뭐 추천하는 식당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아 맛은 뭐 기가 막혔습니다. 아? 역시나요. 가격이나 그 감성이나 너무 먹고 사는 거에만 하면 너무 단순해질까 봐 젖어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맛있어서 젖어들게 되더라고. 거기는 자주 갈 것 같아요. 아 저 너무 좋았어요. 저. 네 막상 가보면은 또 다르다니까 생각이. 그럼. 네가 뭐 쓰고 있는 시나리오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? 얼마 전에도 친구 이제 만화 준비한다고 새로 친구 만났는데 와 그림 그릴 때보다 더 오래 얘기하고 있더라고. 내가 막 거의 4시간 동안 그 친구 만화 보고 막 스토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냥 있더라고 내가. 그러니까 그냥 만화가여서 자꾸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. 내가 나 형이랑 뭐 하나 같이 하고 싶었는데. 뭐? 네가 나랑 같이 하고 싶은 것도 있어? 네. 아니 항상 있었어요 나는. 뭐 하고 싶어 그럼? 뭐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까 뭐 한 10년 뒤 미래를 이렇게 꽁트 마냥 어떻게 옛날부터 그 얘기하더라. 어떻게 바뀔지를 이렇게 좀 상상을 해서 형이 장가 갔다는 가정하에 뭐 할 수도 있고. 아 우리들의 얘기를? 진짜 꽁트라. 가다 돌아올 수도 있고. 가상 있는 거. 가상이니까. 형 계란을 두 개만 좀. 그 세계관 안에서라도 결혼할 수 있잖아요. 고맙다. 가상의 세계라도 결혼하라는 거잖아. 아니 왠지 안 할 것 같아서 그래. 아 그래? 응. 아우 배불러. 너요? 웬일이야? 아 그 너 왜 운동 영상 안 올리냐? 장호구나. 때마침 저 전화가 왔다. 먹을 때만 전화가 와. 어제도 6kg 숙주호수를 두 바퀴 넘게 뛰었어요. 6kg 넘게 뛰었다고? 이제 700까지는 거뜬하게 뛰어요. 아, 그 뛰네. 네가? 뭐 몰랐네. 그거보다 장호야, 너랑 나는 식단 해야 돼. 식단 해야죠. 식단이 아니면 운동으로는 살을 못 빼 우리는. 아이, 네. 근육만 붙이는 거 알지? 너랑 나랑 몸 똑같은 거 알지? 아이,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또 내가 쌍마에서 보낸 사진 36 봤지? 네, 얘기 이어서 얘기하는데 90대 완전히 90대 진입이야? 90 형무 형이랑 하면 안 되겠다. 딴 사람이랑 해야겠다. 어쩐데 그 와중에 삐지는 거야? 나래랑 해야겠다, 나래랑. 나랑 뭐라 누가 옆에 자꾸 방해해가지고 일단 끊자. 내가 방해하는 게. 네 알겠습니다요. 아 질투가 너무 많아. 아니 내가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. 아니 찐으로 저 아니 나 혼자 산다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그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하려고 얘는 나 혼자 산다야. 아니 어쨌든 간에 그거 다 그 저 하고 나온산 안에서 또 하나의 좀 이런 걸 만들고 싶다는 거죠. 저는. 좋아 난 재밌게 사는 게 좋아. 시트콤으로 하면 재밌겠다. 어 그래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재밌을 것 같다고. 나도 재밌게 사는 게 좋아. 우리 또 그럼 못 참지만 또 한 4년 더 해야 돼요 또. 아 나 진짜 못 참겠어. 나 진짜로. 소식자도 이거 못 참아. 이거 못 참지. 못 참겠다 진짜. 어우 뭐 참지. 저건 못 참지. 네 이건 못 참겠잖아.
네. 이제 그거 말려. 아, 이거 못 참아 못 참아. 아, 못 참죠. 못 참잖아. 그거. 너도 못 참잖아, 이거. 못 참죠. 너도 못 참잖아래. 아니 뭘 해주거나 시켜주거나 데려가면 잘 먹어. 그러니까 중간중간 못 참지는 좀 허용을 해줘. 그래. 예. 그럼 하면 돼. 네. 여러 가지로 하자고. 내가 너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렸겠냐고. 너 따라서 한 거잖아. 왜 이렇게 화를 내요, 근데요? 술 취해서. 아. 이러면 이제 사 먹겠네. 어. 화 안 났어. 화 안 났는데 네가 원하는 거 하자고. 알겠어요. 형이 많이 그 누그러뜨리고 있었네. 술 먹으니까 확 올라오네. 전혀. 네. 내가 너랑 코쿤이랑 술 먹을 때도 같이 올라왔었잖아. 기억나지? 그... 네. 형은 장난 안 가요? 쌍욕을 해. 쌍욕을 해. 아, 저거 진짜 웃겨. 안 가고 싶어하냐고. 미안해. 그런 상태야 지금. 네. 근데 내가 이제 문득 그 얼마 전에 내 기사를 보면서 관심들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 이제 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잖아. 왜? 사람들이 오해만 하니까. 그래 오해해줘야 돼. 그래도 또. 아, 진짜 미안합니다. 술상 들어오고 싶네. 진짜 형제다. 고맙습니다. 정말로. 아, 반주니까. 그래, 어쨌든 뭐 고맙고. 네.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그 기사 났을 때 너랑 나래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. 우리 셋이 제일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, 여기. 장우도 이제 한 1년 있다 하겠지. 1년 있다 하겠지, 그지? 키도 내가 봤을 때는 결혼할 수 있어. 코쿤도 걔가 40까지 저러고 있을까? 나래도 내가 보기엔 안 갈 것 같아. 그게 안 갈 것 같지? 아니. 나는 왜? 너도 그냥 조짐이 안 좋아. 조짐이 안 좋아. 나도 안 갈 것 같잖아. 그지? 안 갈 것 같지? 너는? 너도 안 갈 것 같아. 그래. 또 그러니까 셋이 남아있는 거야. 시청자들도 지겹다 하고. 야, 지겨운데 뭐 지겨운데 어떡하게. 결혼을 시청자들 지겹다고 내가 결혼할 수 없잖아. 시청자 재미를 위해서. 그건 아니죠. 옛날에는 그런 거 가는 재미가 있었는데. 현무 학당. 그것도 가야 돼. 한번 가자고. 좋았는데. 우리 놀러 간 지 꽤 됐잖아. 다 같이. 네. 몽골은 너무 이제 멀리 간 거고 이제 근처 이렇게 좋은 데 가서. 그래, 나는 그래. 국내 가는 거 좋은 거 같아. 어. 얘기도 하고는 좋지. 밤새 얘기도 하고. 나 캠핑카도 약간 좀 리모델링을 했어. 어? 대호랑 코쿤이랑 주승이랑 사실은 많이 가까워질 기회가 없었잖아. 오, 저는 그 회원들끼리 저렇게 가는 건 좀. 그래, 같이 가자. 진짜 가고 싶으세요? 진짜. 그러게, 그럼 안 간 지 꽤 오래됐네. 되게 오래됐어. 각자 놀았잖아. 날 풀리자마자. 그래. 따뜻해지면. 나 이번에 새로 장만한 텐트도 있어. 텐트 두고 한 거야. 북한이 싫어. 그래. 아, 나 너무 좋지. 가야지. 그래요. 저 한번 가자. 날 풀리면. 알겠습니다. 그냥 형제, 자매. 연락 자주 한다고 가까워지는 관계가 아니에요. 아유, 오래 봤지, 우리가. 일라자리 형이 이제 좀 머리가 많이 빠진 걸 보면서 난 더 빨리 준비해야겠다. 그때 난 데뷔할 수 있을 거야. 8년 먼저 가는 임상채. 할머니의 길라자리야? 아, 내 머리끼를 열어주는 거예요? 나 임상시로?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야. 어디부터 빠지나 봐봐. 아, 조심해라. 좋게 얘기하자. 범죄의 도시에서 장이수가 그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환갑잔치를 한단 말이에요. 제가 장이수가 돼서 형을 뒤에 업고 우쭈쭈쭈쭈 환갑잔치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. 그러다가 소화기 통으로 맞잖아.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형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없냐 했는데 제가 나중에 형님 그, 그럼 네. 우리 다 한복 입지. 네. 환갑잔치 그래. 아니 오순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럼. 아 오순을 누가 해? 그래 해주자. 오순 하자. 저기 북어꽃집 가서 하자. 그래. 그래서 대호가 장첸하고 내가 장인수 하고 하면 되겠다. 그 정도 수준의 시나리오였던 거야. 그래. 막잔 하시죠, 막잔. 막잔. 자자자. 아우. 정원한 게 없어, 아버지. 손가락이 두 개 때렸어. 와. 계산할게요. 여기 내가 살게, 형님. 아니, 아니, 아니. 아유. 아니, 내가 살게. 어? 그, 내가 계산할게요. 이것도 다. 어우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주장하지, 그쵸? 아, 대박. 아, 이거는. 적게? 어우! 형, 마지막까지 챙겨주네. 장아찌로. 그러니까. 그럼. 기아나,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할게. 이건 못 참아. 냄새 봐. 와, 꼬리꼬리 하지. 안녕히 계세요. 잘 먹었습니다.